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김병원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땜빵으로 왔습니다. 저는 좀 더 뭐랄까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원래는 팬더 특집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이런 게 있네요. 뭐냐면은 이 김병원 선생님 연주를 보니까 이 기타가 사운드가 김병원 선생님을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유, 황송한 얘기. 아니요, 황송하다기보다는 빅살이 천지구만. 아니요, 이 기타 물론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타의 사운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지만은 저는 험버커를 다루실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다루실 때 싱글형 기타를 다루실 때도 그렇고 김병원 선생님만의 그 특유의 두툼한 톤이 있어요.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톤이 저는 굉장히 그리웠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뭐 은총이 자르면 되죠. 뭐. 아니죠, 아니죠. 이래서 사람이 이 빈자리가 무섭다. 네,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 뭐 화장실도 안 가는데. 그렇죠. 이 투어 갔다 온 후에 은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예, 그거에 따라 달려 있겠죠. 파이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가롭겠다. 네. 이걸 어떻게 동영상 이게 그 영상 통화 못하나?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올류 에피폰 출시 기념 2탄 SG. SG 비교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에피폰의 새로운 SG 모델은 더 후 크림, ACDC 및 블랙 사바스를 포함한 1세대 하드락 및 헤비메탈 밴드 사운드를 담고 있는 1960년대 클래식 SG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뉴 SG도 괜찮지만 그 원래 있었던 SG들도 참 훌륭했었어요. 그쵸. 원래 SG가 되게 굵고 꺼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에피폰은 원래 굵고 꺼칠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어울렸는데 올 뉴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트윙 픽가드가 포함된 역사적인 SG 프로파일을 고스란히 개선하였으며 CTS 전자장치가 장착된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 픽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 악화 등으로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깁스는 오리지널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남쇼에서 엄청나게 큰 부스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새로 출시된 에피폰의 전통적인 모델들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에피폰의 SG 모델인 G400 프로 모델과 새로 출시된 SG 스탠다드 모델을 비교 시연한 후 사운드와 외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픽가드 모양. 픽가드 모양이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이 스페셜 모델들이 아닌 이상은 바디를 다듬는 배트윙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60년대 스타일로, 60년대 예. 초반 스타일로 한쪽만 가리는 픽가드가. 예. 통기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채용이 지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덮는 예. 픽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나 헤드가 여기가 1번 줄, 6번 줄 있는 데가 좀 이렇게 넓적하죠. 엉덩이가 더 커졌고 한 1mm 정도 짧고요. 예, 헤드 윗 저는 개선된 바뀐 헤드가 좀 더 디자인이 낫다. 아, 저도 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뭐랄까 너는 에피폰이니까 끝머리 잘라버릴 거야. 아, 뭐 그렇게 좀 강제적인 게 있었어요. 뭐 오려낸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헤드가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운드는 저는 좀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이 레스폴에서 느꼈을 때만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 G400과 워낙 그 SG가 좀 껄쭉하고 좀 찐득하고 네. 좀 더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 뭐 그거는 살렸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이전 모델과의 간격이 조금 좁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이 뭐랄까. 어쨌든 저쨌든 이 일을 좀 갈았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건 있어요. 예, 일을 좀 갈아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엔트리급 모델을 우리가 선보여 줄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이전의 에피폰 공장 같은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조금 이제 검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죠. 미흡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스탠다드로 했다면 네, 지금은 좀 독하게 독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운드 퀄리티가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 뭐 해봅니다. 제작 시트 자체가 달랐나 봐요. 옛날엔 그래도 통과가 됐었는데 이래는 안 돼. 오늘부터는 아니야. 이거 다 90 이상으로 다 바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엄격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잘 선별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고 이전 모델도 좋았지만 지금 모델이 완성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전 재고들은 판매가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뭐 먹먹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따뜻 또 그게 또 따뜻해요. 소리가 따뜻하고 좀 인간적인데 요즘 건 약간 좀 화장을 약간 조금 진하게 한 듯한 소리 이렇게 차이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감히 에피폰과 깁슨을 한번 비교해볼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스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